저는 아까 이동규 선생님이 끝에 너무 성급하게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끝났었는데, 이제 전체 발표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래서 이동규 선생님만의 어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앞에 얘기들은 거의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선생님께서 개발하시고 발명하신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네, 우리 한국어의 세계화, 한글의 세계화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갖다 잃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민족은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이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음을 기반한 우리 한국이 이룬 문화유산, 우리의 지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강한 이력, 문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실제 문자를 통한 언어의 가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글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어떤 꿈을 만든다라고 했지만, 한글이라는 개념들이 되게 좀 편협하고 문자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정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체성, 이것들은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언어 체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마이그레이션이나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늘 적어야 준수해야 됐던 그 표준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우리 사람도 표준이 있는 겁니다. 그 표준이 사실 언어 습관이고 3살, 4살 때 다 완성이 된 거죠. 어떤 민족이나 어떤 인류는 다 자기 언어 체계를 3, 4살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자도 익혀가고 표준화, 세상의 지식들을 다 담아내는데, 한자 명사, 두자 이름, 세자의 복합 명사나 사자 성어를 쓰는 이런 강력한 한국의 문화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시키고, 우리가 이룩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담아낸 많은 콘텐츠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이제 산업화하고 문화의 중심 국가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그게 지금 제 얘기하는 한글 로망의 우리가 이미 이룬 문화를 어떻게 더 배가시키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한글을 쓰는 인류는 세상의 0.7%, 그렇죠? 8천만 인류 정도 되죠. 8천만 정도 되는데, 사실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0.7% 정도뿐이 안 되고, 150배의 인류들은 이 한글이라는 것을 갖다가 배우고 싶지도 않고요. 배워야 할 이유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이라는 사람, 싸이라는 우리의 걸출한 그 문화 전달자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잘하더라 이거죠. 예? 뭔가 모르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접근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세종학당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한국어 교재를 보고 나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런 문법을 가르쳐야 되고, 아니 외국인들이 읽어야 되는데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 저거죠, 로마자 표기나 스크립트 영어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한국어뿐이요.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주일, 2주일 다녀봐야 한 자도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을 가르치고 두 달을 가르쳐도 남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기를 하고 소녀시대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한국어 다 보입니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접근이 되고, 한글 24자요? 그냥 저거죠. 너무 쉬워요. 그렇죠? 금방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글을 친숙해지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어가 나에게 밸류어블하게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문자로서 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줘야 될 문자는 한글이 아니에요. 문자는 그냥 기호일 뿐입니다. 그 정신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정음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정음의 정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를 지원하는 그런 과학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과학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문자를 얘기하는 문자, 세계 문자, 문자의 심포지아,
뭔가가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망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 과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통한 철학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는 순간 세계는 다 한국어, 한글을 쓸 것입니다. 저는 늘 우스갯소리 저는 얘기합니다. 10년 안에 뉴욕에서 한국어로 쇼핑을 하고 한국어로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원어민 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정부가 하셔야 되고 첨단 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바뀌면 한글을 가르치는 데는요 몇 분 안 걸립니다. 줄여주시면.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맞은 이 호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어떻게 호랑이 등을 탈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어쩌고죠? 8천만도 안 되는 인구가 세계를 제패할 능력은 없습니다. 세계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죠. 뭐 많이 만드는 건 우리가 잘하는 일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은 이제 그 초중종성 그 천지인 논리로 그 다른 문자들도 같이 쓰면 네. 서로 의사소통하기 좋다는 뜻이죠? 신적으로 이해하면. 네. 그쵸.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초중종성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그런 것이죠.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한순간의 소리를 갖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저기 네.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경험의 가치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한순간의 소리로서 단순화시켰고 기본화됐다. 과학적인 어떤 저거죠. 체계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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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얘기가 길어질까봐 죄송스럽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학습 언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못하면 지금 논문을 제출을 못할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한국에서 아까 한글로서 이제 문자 글자 꼴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그렇게 우리가 영어를 빼놓고는 살 수 없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인데 F하고 P라든지 V나 B 같은 거는 한글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선생님 글자꼴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H나 J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서는 무음이에요. 네.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죄송해요. 네. 그런 부분 저거잖아요. 표기법을 보면요. 네. 예를 들어 자니윤 아시죠? 그분이 세계 다양한 샹송 뭐 저거죠. 어? 엄청난 노래들을 갖다 불러제꼈습니다. 원어민보다 더 유창하게. 그분은요, 그 원어를 배운 게 아니고요. 한글로 누군가 그렇게 써준 것을 따라 보고 읽은 겁니다. 한글은 가장 정확한 발음 기호예요. 글자 체에 그러면 뭔가 뭐 붙인다든가 구별법이 있기는 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거 한국어 정보학회나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창석 선생님 같은 경우 온글, 표기법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요, 외국어는요, 한순간에 글, 저거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연음되고, 아까 F하고 P 있잖아요. F는요, 두 개의 의미입니다. 엄밀히 보면은요. P는 하나의 우리, 푸처럼 한 의미지만, 엄밀히 보면 두 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음을 병서해서 표기하는 형태로 우리가 발음하고, 그대로 발음을 하면은 F 발음 됩니다. V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영어는 한 글자로 쓰는데 왜 우린 두 글자로 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분들이요. 간략법, 좀 뭐랄까요. 예외를 만든 거거든요. 수학 규칙에서 예외를 만드는 거는요.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진 거죠. 사실 영어가 세계의 언어라거나 제국의 언어거든요. 경제력이 세니까 그걸 배우는 거지 영어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20년 배워도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글 로망에서는 그런 거를 구분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한글로망은요, 한글을 표기하는 방법이지 저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찌아찌아족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문자를 한글로 쓴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단어, 소리 있는 거죠. 정말 한글로망의 제자 원리 같은 걸 알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안 나오는 지점 여기 안 하시고 계속 딴 말씀만 하셔서 부담스럽습니다. 아 예. 아니 그거 마지막 장에 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세븐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링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리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하셔가지고 아. 조금 예. 아 그런데 저, 진짜 네. 그거는 아니, 너무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사회자로서 그냥 맡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까 좀 궁금했던 거 이제 파스타 얘기는 한번 김용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서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아까 파스타 문자 문자. 파스파의 파스파 문자 기원설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예, 네. 문자 그, 기원이 아니고요, 항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글쎄 뭐 네. 이제 그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같은 게 이제 벼랑간 이렇게 그 소산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주혁 선생님이 아마 뭔가 하신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언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아니 몇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되는 것들은 네,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이주영 선생님이 좀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몽고 문자를 갖다가 연구했다는 건 이미 다 기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몽고 문자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산스크리트라든가 전 하여간 세계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 글자를 다 이렇게 가져오고 창제 원리 다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연구라고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몽고 제국에서 그걸 했다는 건 기록에는 나와 있는 얘기고요. 예, 뭐 당연한 거죠. 예, 그걸 잊지 않고 뚝 떨어지는 일 없죠, 그죠? 예, 그걸 잘 정리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밝혀주는 건 오히려 한글을 더 이렇게 위상을 높이고 빛내는 거지 그게 뭐 낮추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신화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글 창제가 과학적으로 우수하다 해서 뭐 신화적으로 벼랑간 뭐 그 한 명에 의해서 또는 그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지식인들에 의해서 창조 됐다는 거는 그 뭐 좋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언어학적 지식을 다 습득을 해서 종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집현전 학자들 통해서 예, 거란어까지도 다 배우고 예, 다 일부러 예, 배워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 거기까지만 마치도록 하죠. 근데 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잘못 알고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거가 그 한글은 집현전 학자가 만들어서 세종대왕께 올렸다라고 아니 뭐 신미대사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히 그 세종 그 실록에 보면 그 세종대왕께서 혼자 그 왕이 혼자 창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그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으로서 그거는 분명히 알고 우리 후대에 또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 한글 창제에 깃들여져 있는 애민정신 그거를 저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토론을 달고 싶은 게 사실 제국의 왕이시잖아요. 세종대왕께서는. 근데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체계적인 학문일 뿐이고 세종대왕께서 대표를 하신 거고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 시대는 유교 사회입니다. 신미대사는 불교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목은 이색 선생님 26대 후손인데 그 저번에 목은 선생님이 이런 우리 학맥은 진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엄청난 학맥이 있거든요. 그 안에 신미대사의 저거죠. 함어대사님이 수계를 내시고 했는데 그때가요. 신미대사 30세뿐이 안 됐습니다. 30세짜리 젊은 학자가 그걸 다 허용할 수도 없고 엄청난 불교계의 연구나 그 사회적인 연구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 유불의 이 저거 뭐랄까 대립으로서 세종대왕께서 아 이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그 해례본을 보면은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설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 창제자 실제 연구자가 만든 게 아니고 연구자들은 다 숨었고 그거를 결과만 가지고 저거죠 누군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오행설이니 억지가 자꾸 거기 붙었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동규 선생님 마지막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 창제 관련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분들이 다른 결과물들을 많이 갖고 있으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는 틀어놔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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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듣기로 하고요. 원래 4시 15분까지 지금 종합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혹시 그 이동규 선생님은 좀 말씀 많으셨기 때문에 조금 나머지 선생님들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선생님이 어떤 네. 반응을 네 저는 이게 매년 1만 부씩 나간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대주 여기 제1조 제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 시위 때 이제 큰 이슈로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각인이 굉장히 강한 이런 말로 이렇게 딱 갔는데 정말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주영 선생님께서 이게 예 어느 정도 영향을 여기 보면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의 기억과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거나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헌법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가 대중들한테 일반 국민 대중화된 거는 2008년 촛불 집회 때죠. 예, 그때부터 이게 대중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중화된 게 2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나온다. 이게 이제 이번에 대중화된 많은 국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을 일단 그 읽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있는 딱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토론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전체 그냥 쭉 읽는 거는 딱 52분입니다. 시작해서 딱 읽는 거는. 근데 이거를 한 10분, 10분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기를 하거든요. 지금 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이렇게 오는다 가서 10명만 되면 제가 한다는데 아무 해설 안 해요. 해설 안 하고 읽기만 합니다. 근데 읽기만 하고도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 대신에 헌법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10명 모든 국민이 읽어 나가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세 분 발표자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